요즘 우리 동남아시아에 새로운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말레이시아 또 쿠알라룸푸르의 열린 교회 좋은 교회 수준이 아니라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여러분은 위대한 교회에 다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짐 콜린스가 쓴 책 중에 하나가 Good to Great.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 책을 읽다가 저는 어떤 책을 읽다가 금세 감동을 받고 열을 받으면 내 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좋은 신자에서 위대한 신자로. 아직도 그 책을 읽지 않으신 분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우리 KL 열린교회야말로 이런 Great Church, 위대한 교회, 또 여러분들이야말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새로운 뉴 밀레니엄 시대가 되면서 미국 사회와 영어권에서 인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어떻게 인사가 달라졌냐면 Good morning, 그 다음에 Good day, have a good day,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Good day 그랬는데 요즘은요 달라져버렸습니다. Have a great day, 오늘 하루도 위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외까지 나오셔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KL 열린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나 훌륭하신 김 목사님, 얼마나 아름다운 선교지향적인 교회, 위대한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 놓고 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나그네와 같은 필그림들을 이 KL 열린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제 아들도 고등학교 당분간 이 교회 출신이고 여기서 공부하다가 또 미국에 가서 졸업하고 또 아주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지 재밌는 얘기를 해서 잘 웃으면 저도 은혜가 풀리고 잘 웃지 않는 교회는 골 때리는 교회를 생각하고 저도 설교를 골 때리게 합니다. 요즘 얼마나 이 KL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어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대한항공이 원래 737, 330, 30, 300 이런 정도가 다니는데 어제는 747이 떴어요. 제일 큰 비행기가 떴어요. 사람이 아주 빼곡하게 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앞에 앞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앞에 1등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티지석, 아주 좌석이 좋잖아요, 넓고. 근데 이 어떤 할머니 한 분도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데 타자마자 자기 저 뒷자리로 이코노미 클래스로 가셔야 되는데 주로 이 프레스티지 비즈니스석은 좀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빈 자리에 앉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할머니 여기는 할머니가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할머니 뒷자리 가셔야 되니까 아따 이 사람 별로 없는데 이 자리 비어있는데 빈 자리 먼저 앉으면 되지 하고 앉아갖고 자리를 옮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계속 할머니한테 여러 가지로 설득합니다. 할머니 이 자리는 비싼 자리입니다. 아따 비어있는데 그냥 앉지.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노래하는 사무장이 오더니 할머니 귀 속에다가 한마디 하니까 할머니가 얼른 일어나서 보따리 들고 자기 뒷자리로 가시더라고요. 사무장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했더니 할머니 이 자리는 자카르타 가는 자리예요. 그래도 웃지 않고 저를 뜰뜸이 쳐다보는 분이 계셔서 저는 그 사람이 웃을 때까지 계속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 무선 와이파이 시대이고 저도 이렇게 아이패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요. 제가 미국에 갔던 교회 우리 교인들 한 40명 데리고 미국에 한 번은 비전투를 갔더니 그 교회는 전 교인들이 대부분 아이패드 아니면 아이폰을 가지고 성경을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성경을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낭독 선언할 때 뭐든지 다 들으라 그러면 상당수가 스마트폰이든지 아이패드를 들으면 그래도 성경 다 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교회도 예배 시간에도 다 이 무선을 틀어놓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이 휴대폰 울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괜히 열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발 좀 휴대폰 좀 끄고 들으시라고. 설교가 또 막 은혜 절정으로 올라가는데 띠르릉 울리면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방해가 되느냐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교인들을 질타하면서 열변을 토하는데 이번에는 목사님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울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얼마나 임기응변이 탁월하신지 이렇게 대처를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곧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맞춤형 은혜를 누립시다. 한번 더 할까요? 맞춤형 은혜를 누립시다. 얼마 전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평상시 좋아하던 말씀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맞춤형으로 은혜를 주시는구나를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 잠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극히 소비자 중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의 원하는 데에 따라서 옵션이 얼마나 다양하며 모든 것을 다 고객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 하나라도 무슨 이런 스마트폰 하나라도 얼마나 다양한 어플들이 깔려 있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다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주고 깔아줍니다. 음식점에 가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가 맞춤에 따라서 짜게도 할 수 있고 맵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스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해외 집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 해외 나가서 특별히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데 보면 아주 쉽게 구별이 되는데 목회자들 중에서 그 나라의 언어가 안 되는 분일수록 주로 강사를 한국 식당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러나 언어가 되는 사람일수록 현지 식당에 가면 얼마나 다양한 맞춤 오더가 많습니까? 서양 음식은 한 번 시키는데 시간이 10분, 15분 걸립니다. 그러나 내 취향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지요. 자동차도 또 여러 전자제품도 다양한 상품들 심지어 이 앞에 그림을 보시면 어린이용 칫솔 하나까지도 맞춤형으로 제작이 됩니다.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바로 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각자가 은혜가 필요해서 주 앞에 예배하는 중에 이번 한 주간 사이에도 내 인생의 미래 지평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맞춤형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은 호주에 가서 아주 큰 사업을 하는 귀한 형제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뭐 중학교 때부터 우리 길을 나왔으니까 잘 알죠.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고 그런데 머리는 솔직히 공부하는 머리가 아닙니다. 성적을 보면 잘 받아야 CD입니다. CD로 깔아 갖고 와요. 통지표가 CD로 깔려 있어요. 재수를 냈습니다. 재수를 한다고 이 아이는 성적이 발전하거나 진전되거나 향상될 아이가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도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맞춤형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는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많아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재수하고 이제 다시 원서를 쓰러 오니까 야 너는 어차피 대학 어느 대학을 지원해도 떨어져. 떨어지니까 그냥 재수하고 떨어지는데 창피하게 떨어지지 말고 폼 있게 떨어져. 그러니까 작년에 경쟁률이 굉장히 셌던 학교 과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그래서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을 지원했어요. 작년에 그 학교가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그 학생이 진학할 때 원서를 지원할 때 그 전해 15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공부는 못하지만 원래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잘 알아요. 아버지를 닮았거든요. 근데 신앙은 참 좋았어요. 참 모든 면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또 교회에서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봉사하는데 공부 머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크리스천도 아닌데도 지혜를 주신 거예요. 너 떨어지더라도 체면 있게 떨어져야 되니까 작년에 15대 1인 인하대 공대 거기다 원서를 넣어.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폼 있게 떨어지잖아. 원서를 넣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작년에 너무 경쟁률이 세가지고 이번에는 지원 미달이 돼가지고 그 학교를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호주 가서 사업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 불러다 놓고 그랬습니다. 야 성적이 CD라는 건 말이야. 너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아이한테는 CD가 크리스천 디올이 되는 거야. 이 친구도 믿으시면 아멘하시죠. 미국의 훌륭한 한 어머니가 자기 딸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을 때 그 딸아이에게 심어줬던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문장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것을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Grace must come before greatness. Grace must come. 은혜가 먼저 와야 된다. Before greatness. 위대함보다, 똑똑함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력도 갖추고 전문성도 갖추고 여러 가지 모든 다양한 것들을 갖추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은혜가 먼저 와야 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성경 세 군데를 읽은 것이 바로 이런 뜻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를 아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양들을 아는데 이름으로 안다 그랬습니다. 이름으로 개별적으로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수백 명이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각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 하나도 우리가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나에게 맞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널드 맥클로라고 하는 신학자는 거침없는 은혜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역설적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공평하시고 무조건적이시고 무제한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지 않다는 말인가? 이것이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주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지만 얼마나 사모하느냐, 얼마나 목말라느냐,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는 애에 따라서 은혜 받는 분량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이론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스타일의 맞춤형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저는 세 가지를 이 아침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같이 하십시다. 쌓아두신 은혜를 누립시다. 쌓아두신 은혜를 누립시다. 제가 성경 구절 여러 가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한 말씀을 더욱더 간주한다면 오늘 이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주님은 참으로 당신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주 앞에 찾아 나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참으로 감격스러운 단어예요. 저는 이 성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 여러 번역들을 찾아봤습니다.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예비해두신 은혜, 마련해두신 은혜, 저장해두신 은혜, 숨겨두신 은혜, 그 은혜를 오늘 각 사람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받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의 탄서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쁜 일과 속에서도 비즈니스와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쌓아두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오늘 설교는 특별히 그림 언어로 생각하면서 내 가슴 속에 저장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쌓아두신 은혜. 저는 교회 나올 때마다 너무나 신납니다. 새벽에 나올 때도 하나님 지난 밤에 쌓아두신 은혜 주시옵소서. 주일날 나올 때도 하나님 지난주 한 주 사이에 주께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는 우리가 사용하는 체크카드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행에 돈이 들어가 있는 만큼 나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필요할 때 얼마든지 이 캐시를 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간밤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지난 밤 사이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쌓아놓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쌓아놓은 그 만나를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 얼마나 은혜로운 공동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수요예배 나올 때마다 주일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지난 주간에도 지난 밤에도 지난 한 주 사이에도 저를 위해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참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나오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쥐어짜듯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쌓아놓고 계십니다. 늘 쌓아놓고 계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일날 새벽에는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모든 의자를 향해서 하나님 오늘도 각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앉는 저 자리마다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다가 앉기만 하면 그 은혜를 소복소복 안겨주시옵소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어떤 미국 교회를 탐방했더니 미국 교회인데도 그 목사님은요 한 좌석이 2,500석 정도 되는데 자주는 못하지만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1년에 몇 차례는 2,500개 의자를 다 안수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틈나는 대로 우리 교회 의자를 다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어떤 힘든 삶을 살고 왔던지 간에 주의 존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께서 이 자리마다 쌓아두신 은혜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안겨주시고 듬뿍 듬뿍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같이 하죠. 넘치는 은혜를 누립시다. 힘있게 말할까요? 넘치는 은혜를 누립시다.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 넘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있냐면 흘러 넘쳐 콸콸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어떤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로 소개됩니다. 엘로힘.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엘.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예 각인시켜 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복수로 씁니다. 복수로 쓰는 것은 히브리어의 문법적 그 강조용법인데요. 모든 것이 풍성할 때, 넘칠 때, 넉넉할 때 복수를 씁니다. 신학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로 사용되는 이유 이렇게 해석합니다. 충만히 충만하신 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풍성하심, 충만함을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어주시면 아멘하십시오. 생명이 넘치십니다. 능력이 넘칩니다.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오래 참으심이 넉넉하십니다. 지혜가 넘칩니다. 은사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치십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쫀쫀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치는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십시오. 아까 목사님께서도 스크린으로 성경을 띄웠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 말씀을 또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특별히 영어 성경 문장을 보십시오. 모든이라는 말을 다섯 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때, 모든 필요, 모든 선한 일에, 모든 분야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량없는 은혜가 내 삶을 애워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깨를 펴고 살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든지 위풍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앞에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한 신자답게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존감은 분명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쫀쫀하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좀 제가 수준 낮은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잔챙 인생 살지 마세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큰손 인생 삽시다. 큰손 인생 사는 거예요. 쫀쫀하게 째째하게 잔챙이 살고 친구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나올 때 계산대 앞에 가가지고는 엎드려서 신발끈 매지 말고 풍성하게 넘치게. 제가 벌써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김 목사님께 사귀며 지내고 있는데 얼마나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렇게 쫀쫀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 앞에 컵을 보시겠어요? 이 컵 물이 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여기다가 한 1리터, 2리터 컵 물을 부어보세요. 저렇게 아까 그림 다시 보여줘요. 저렇게 넘친다고요. 저 거품을 보고 또 구미다시는 남자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넘치는 메시지.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믿지 마세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분명히 I'm a Christian. 크리스천이에요. 신자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넘치시는 분, 풍성하신 분.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해주세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25년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옛날 얘기가 생각나서 목사님은 옛날 군대 가서 논산 훈련소에서 옛날에 제가 운동을 참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운동 많이 하고 체격 조건 좋고 윗몸 일으키기를 한 번에 보통 130, 40개씩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튼튼했냐면 야구 방망이로 제 배를 때려도 통통 튑니다. 지금도 제 배 근육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저희 집사람이 예고도 없이 인데 이 배를 후크로 꽉 치는데 아직도 끄떡없습니다. 자기 손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특전사, 공수 특전사에 가게 됐습니다. 특공대, 보통 특공대라고 했더니 특공대 옛날에는 특별히 공부도 못하고 대가리가 큰 놈만 가진 부대였어요. 그런데 제가 간 후부터 부대가 달라졌어요. 특공대, 특별히 공부도 잘하고 대범한 믿음의 사람이 가는 부대. 지금은 자유롭게 얘기하지만 저는 북파 요원들을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다 뭐 북파 요원들 뭐 대단한 이 체격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으라고 해도 대부분 그럽니다. 아이고, 내 주먹을 믿지, 내 힘을 믿지.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낙하를 하게 되면 하나같이 그때는 저를 찾습니다. 그때는 계급으로 안 부르고 조형 기도해 줘. 그러면 제가 아주 예의 있게 말합니다. 아니, 아까는 하나님 안 계시다며. 아, 그건 땅에서 했던 얘기고 여기는 하늘이잖아. 할렐루야. 넘치는 은혜, 넉넉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 계급 여하를 떠나서 중사, 상사도 전문 요원들도 어린 나한테도 조형 기도해 줘. 이렇게 영적 파워가 있고 영적 다이나믹스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야말로 은혜를 넘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청지기다. 교회는 이웃과 공동체, 도시, 국가,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책임이다. 저는 목사로서 늘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회 앞에 큰 책임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사신 교회라면 우리 지구촌교회, 우리 열린교회, 우리 말레이시아 KL의 열린교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이 교회를 오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교회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직장 현장 속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쳤습니까? 탈진했습니다. 번아웃 됐습니다. 사업하다가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소용들이 속에서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디프레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KL은 열린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제가 세계 수십 개 나라 정말 수백 개 교회 집회를 다녀보는데 특별히 이민교회, 교포교회들 어떤 교회들은 은혜가 너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민자들끼리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어쩌다가 교회가 그렇게 되었어요. 힘들어도 지쳐있어도 탈진해도 피곤해도 낙심되어도 좌절되어도 절망과 실망과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 있어도 열린교회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다. 이게 교회 본질이야죠.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 지역 주민들도 오히려 힘들수록 여러 가지 어려울수록 그들은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우리 KL 열린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도 교회 가보면 그래도 교회 나가면 아마 은혜가 있을 거야. 우리 열린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오늘 그림 언어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 넘친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오늘 결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누립시다. 한번 더 합시다.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때를 따라 도우신다고 하는 이 헬라어는 참 멋있는 단어입니다. 엄마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엄마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특별히 어린아이일수록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아도 또 기저귀에 기저가 적셔 있어도 또 조금만 배고파가지고 해도 엄마는 본능적으로 직관을 따라서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애 벌써 눈동자만 보고 얼굴 표정만 봐도 아 기저귀 갈아줘야 되겠구나. 애 얼굴만 봐도 아 젖 먹일 시간이구나. 아 얘를 좀 업어줘야 되겠구나. 좀 안아줘야 되겠구나. 엄마는 본능적인 직관에 따라서 아이의 필요를 아는데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 언제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에 맞게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중에 표준 번역 성경에서는 제때에 도와주신다. 제때에 도와주신다. 그래요. 참 하나님은요. 때에 맞게 도와주세요. 절묘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묘하신 분. 절묘하신 분.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도와주십니까? 만날 때 만나게 하십니다. 놀라운 방법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절묘한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제 딸아이도 올 2월에 결혼을 했는데 얘는 미술을 했어요. 근데 늘 지 스스로 궤변을 드러놓았어요. 자기는 친구들 다 결혼시키고 자기가 맨 늦게 하겠다고. 근데 작년에 교회 청년부 안에서 한 형제를 만나더니 지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해버렸어요. 근데 저는 제 딸이 결혼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때에 맞게 절묘하게 만나게 하시고 절묘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도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거기서 또 특별히 기독교 한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도 UNLV라고 하는 네바다 출입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왜요? 제 아들이 다녔기 때문에. 근데 얘가 학교를 졸업하고 마치고 그리고 걔는 우리 학생들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신비롭게 풀립니다. 미국 출입대학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무한 일입니다. 네바다 출입대학에서 얘는 2년 반 만에 졸업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미국 애들도 보통 대학 졸업하는 기간이 4년, 5년, 6년 걸립니다. 심지어 한국 유학생이 4년제 대학을 2년 반 만에 졸업한다는 건 이건 인크레더블이에요. 물론 방학 때 쉬지 않고 학점을 다 땄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까지 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고 그러면 학비 버는 방법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왜요? 학교 공부하죠.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죠. 인터넷으로 사이버 대학 다니죠. 그렇게 하니까 2년 반 만에 학점을 다 딴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래도 아무리 학점 땄어도 2년 반 만에 졸업해준 케이스가 없대요. 과장도 학과장도 뭐 그 학교의 그 담당 교수들도 학점은 인정하지만 졸업은 안 된다. 그런데 제 아들 녀석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학장을 찾아갔어요. 학장을 찾아가지고 학장님,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한국 목사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졸업시켜 주십시오. 학장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감동을 먹어가지고 한국 목사는 돈이 많지 않다. 그 말에 뿅 가가지고 이렇게 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위반하고 있죠. 이건 절대 비밀이다. 너 하나로 끝나야지. 누가 또 와서 써먹으면 안 되니까 졸업을 시켜줄 테니까 이 얘기를 하지 말라.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그러나 너 졸업했으니까 내가 하고 안 하고는 그건 내 문제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에 맞게 절묘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얼마나 재밌는 녀석인지 아버지 내가 2년 반 만에 졸업했으니 아버지 돈 얼마나 아낀 겁니까? 생활비 아꼈죠? 학비 아꼈죠? 그러니 그 돈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남미 다 놀러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은 줄만하다. 왜요? 너는 목적과 가치가 분명하게 크리스천답게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2년 반 만에 졸업하고 그 돈 가지고 유럽 여행 가세요. 나 같으면 아멘 하겠다. 아멘.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게 은혜를 주시는. 얘가 졸업을 하고 뉴욕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뉴욕에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한 아가씨를 만났는데 자기하고 같이 고등학교 미네소타에서 고등학교 다녔을 때 자기 후배 애가 여자애가 걔도 졸업하고 위스콘신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로 취직하러 오니까 둘이 외로워가지고 만나서 지금 살짝 붙어서 내가 다음 달이라도 결혼하라 그러고 있어.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 가정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절묘한 순간에 내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진행형이다.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미국 워싱턴 살렘 영성센터를 이끄는 제랄드 메이, 그가 쓴 책, 아마 우리말로도 유명하죠. 중독과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맞춤형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항상 존재하며 항상 유효하며 항상 선하며 항상 승리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끊임없이 내 곁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붙어다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요? 나는 자가 있다. 그런데 나는 자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붙어 다니는 자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파리 한 마리가 어떻게 이 말레이시아 KL까지 날아올 수 있겠습니까? 인천공항, 공항에서 공항 바람 때문에도 나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아시아남 에어아시아 의자에 딱 붙어 있으면 어디든지 가요. 전 세계 어디든지 가요. 바로 이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도 많기 때문에 더욱더 희망적인 메시지로 압축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내 인생의 미래는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오늘 어떤 성경이든지 시편 말씀이든지 고린도서 말씀이든지 히브리서 말씀이든지 우리가 세 문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며 어떤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며 어떤 사람에게 때에 맞게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는가 주님의 보좌 앞에 찾아 나오기만 하면 이 자리에서 쌓아두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도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프로세스마다 과정마다 때에 맞게 그날 그때 적합하게 때를 따라 은혜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주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공부하느라고 힘들었고 스트레스도 있었습니다. 살림하느라고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생활 많은 중압감이 있었고 사업의 현장 속에서 많은 억압도 있었고 미래가 불투명하여 마음이 착잡하고 번아웃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존전 앞에 찾아 나온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 넘치는 은혜, 때를 따라 절묘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자녀들, Grace must come before greatness. 어떤 똑똑함보다도 재능보다도 자기 경력이나 스펙이나 실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따라붙는 신비로운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